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코스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어린이들은 10살도 안 된 나이에 양과 소를 몰고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일터가 아닌 학교로 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아주 독특한 해법을 제시한 한국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태양광 배터리 개발사 요크 장성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항상 연말 이쯤 되면 미국 타임지가 세계 100대 발명품 발표하잖아요. 자, 2019년에는 대표님이 주인공이셨어요. 네. 네. 어떤 발명품이었나요? 네. 바로 이 특별한 배터리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특별한 배터리 지금 갖고 나오셨는데 보니까 뭐 디자인은 좀 독특해 보여요. 약간 우유병 모양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떤 특별함이 있나요? 네, 이 배터리는 일터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로 오게 해주는 그런 배터리입니다. 일터에 있는 아이들? 네. 어떤 아이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소를 몰거나 소를 돌봐야 되거나 집안일을 해야 되거나 또 농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학교로 올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아프리카 이제 도시 외곽에서는 이런 아동 노동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아동 노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휴대전화 충전하는 이 배터리, 이것 때문에 학교를 와요? 네,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전기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전기 핸드폰 충전을 위해서 2시간, 3시간 걸어 다니고 또 굉장히 비싼 금액을 전기료로 충전하는데 지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 전기를 나눠준다면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일터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보내지 않을까라는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아이들이 직접 와서 충전하는 모습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왜 젖병 모양을 하셨는지 알겠네요. 네, 이 솔라카우라는 이제 이 태양광 충전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그 학교의 앞에 설치해서 매일 아침 아이들이 이 배터리를 가지고 학교에 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충전을 해놓고 그 충전하는 것을 어차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집으로 갈 때는 이 배터리를 가지고 가면은 각 가정에서 핸드폰을 충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배터리를 사용해서 조명으로 플래시라이트나 아니면 이렇게 조명 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친환경적이고 이제 케로신이라는 유해한 그런 그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전기 등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노동을 시키는 것보다 학교를 보내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자발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충전하는 그런 배터리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한 번 충전하는데, 그러니까 완충하는데 한 몇 시간 걸려요?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4시간이요? 네. 뭐 아주 고속 충전은 아니네요? 네, 우리는 고속 충전이 중요하지만 이 솔라카우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아이들을 학교에 오게 하고 수업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오히려 오래 충전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아이들은 아프리카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여기는 지금 캄보디아고요. 캄보디아도 진출하셨군요. 네. 네. 저렇게 꽂아놓고 수업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림도 그리고요. 네. 아이들 반응이 어때요?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걸 조사했었을 때 아이들의 출결률이 향상이 되고 또 이제 등록률이 향상이 됐고요. 근데 그 외에 또 아이들의 자기 효용감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자존감.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매일 부모님에게 가정에 굉장히 유용한 것들을 가져다 줌으로써 이런 자기 효용감과 자존감, 또 부모님들 또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뭔가 공연을 즐기는 모습인데. 네. 지금 저번에 저희가 오프닝 때 이제 아이들이 연극을 한 건데요. 스스로 이제 연극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아이들이 무슨 동작이에요? 네, 막 이렇게 기어 다녀가지고 이게 뭘까 생각했었는데요. 이게 그 소를 치던 자신들의 모습을 연극으로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솔라카우가 왔었을 때에는 이제 소를 통해서 내가 학교를 가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했었습니다. 저렇게 직접 손에 들고 뭐 춤도 춰요. 네, 맞아요.
노래를 좀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곡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BTS의 노래들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 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이제 네, ICT 교육을 통할 네. 할 수 있는 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모두 가능해집니다. 휴대전화 충전하러 6시간을 걸어갔어야 됐던 아이들이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 네, 저렇게 충전한 배터리를 집에 가지고 가면 네.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나요? 네, 네. 그 부모님의 핸드폰을 이제 집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아, 부모님 핸드폰 충전하는 데 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은 네. 굉장히 어둡잖아요. 아, 이제 등으로 저렇게? 쓸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등을 통해서 하이에나나 이런 뱀 등 이런 야생 동물들을 쫓을 수도 있고 조심할 수도 있고 네. 또 밤에 공부를 또 할 수도 있고요. 네.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 손에 작은 태양을 쥐어주신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저런 학교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학교를 지으면 되지라고 네. 되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네. 실제에서는 집 앞에 바로 학교가 있어도 부모님이 아 너는 그냥 일을 해라. 네. 뭐 여잔데 무슨 학교를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시면 네. 못 가는 부분들을 부모님이 스스로 네. 자발적으로 너 학교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좀 구도를 네. 만든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자선단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스타트업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업을 끌어가려면 수익이 나야 될 텐데 어떤 네. 식으로 좀 수익을 내고 계세요? 네, 지금 저희는 현재 이제 이런 그 정부, 그 교육부와 같은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들의 CSR 사회공헌 프로그램 네. 네, 그런 프로그램에 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후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젖소 모양의 발전기를 판매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얼마 정도에 판매하시나요? 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원 정도고요. 기업들이 이 작은 거는 3만 원? 네, 한 네. 3-4만 원 정도고 그 기업들이 구매를 한다면 네. 그건 조금 더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큰 발전기는 훨씬 가격이 더 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히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그 아동 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전 세계에서 많은 곳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솔루션을 봤었을 때에는 전기의 가치가 높은 곳에서 그 부모님들이 가장 네. 그런 메리트를 느껴서 네.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랬었을 때 전기가 가장 귀한 아프리카가 네. 가장 적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프리카 자주 가세요? 아이들 만나러? 자주 갑니다. 특별히 좀 가슴에 남는 아이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어린 아이였는데요. 그 전에는 학교를 오지 못했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니까 나도 학교 오고 싶다라고 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해서 이제 학교 오게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가장 기억에 네. 남습니다. 연말에도 뭐 케냐에 네. 가실 거라고 들었어요. 좀 코로나 상황인데 괜찮으신가요? 네, 저희가 가는 지역은 지금 네. 그 격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도 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가서 좀 구체적인 뭐 사업 계획 같은 것도 갖고 계신가요? 네. 이번에 이제 그 국제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수주한 그 부분들을 네. 실제 설치하러 가고 갈 예정입니다. 네. 케냐 말고 뭐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도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네. 케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P4G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네. 이제 탄자니아는 교육부, 그다음에 콩고는 또 그런 기업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설치하러 갈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새해 목표 다들 네. 세우고 계신데 네. 대표님은 2021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어떤 게 있으세요?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리카 아이들은 이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 멈추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2021년에는 저희가 한 100대 100대 정도면은 한 2만 5천 명의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거든요. 네. 100대의 솔라카우를 보급을 하고 싶다. 정말 그 크로싱을 한다고 하죠. 그 누대들이 네. 그 크로싱을 하거든요.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네, 이제 그 네. 장관을 보러 또 사람들이 많이 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솔라카우를 네. 아프리카 대륙에 크로싱하는 그런 모습을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 대표님 같은 분이 돈을 많이 버셔서 꼭 뭐 주식이나 부동산 아니어도 이런 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좀 청년 세대들에게 네.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요크 장성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